될까? 순서 문제로 낼 수도 있어. 오케이? 또 뭐로 낼 수 있을까? 어휘로 낼 수도 있어. 이런 거, effective, 아까 말했던 adequate 같은 거, 이건요. 요거, inadequate, 막 이런 거 갖다가 어휘 문제로 낼 수도 있어. 출제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. 너무나도. 됐어? 그러면은, 너네가 29번 지문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, 니네가 이 전체적인 내용, 일단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지. 그리고 흐름이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 간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, 세부적인 단어 학습도 해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29번에서 변형할 요소가 굉장히 많다. 됐니?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. 됐죠? 자, 원래는 한 지문을 더 해야 되는데,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좀 진행을 할게요. 지금, 얘들아, 문제가 하나 있어. 어떤 거냐면, 원래 우리의 그 커리큘럼대로면은 하루에 최소 네 지문은 해야 돼. 최소 네 지문을 해도 지금 안 돼요. 그 진도가 안 끝나요. 네 지문을 해도. 근데 지난 시간에 네 지문하고 오늘 세 지문에서 지금 일곱 지문했어. 일곱 지문. 지금 이틀 동안. 지금 너무 느려. 진도가. 지금 월수금반이랑은 좀 차이가 나는 게 지금 월수금반이 어제 이제 수업을 했거든. 월수금반이 몇 번이 끝났냐면 32번이 끝났어요. 어제 32번 끝났어. 지금 니네 29번이야, 29번. 그러면 30, 31, 32, 세 지문이나 좀 차이가 난단 말이야. 됐어?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야. 그러니까, 다음 시간에, 화요일 날에, 니네가, 지금, 내가 중간중간에 뭘 물어본다거나, 뭐, 필기할 시간 같은 것도 내가 따로 줄 시간이 없어. 니네가 바로바로 해야 돼. 완전 풀 집중해서 들어야 된단 말이야. 완전 풀 집중해서. 그러니까, 니네가 다음 시간에 좀 집중을 좀 잘 해갖고 들어야 우리가 보강을 안 하고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어. 안 그러면 진짜 보강할 수 밖에 없다. 알겠지? 그거를 좀 알아두고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니네가 학교에서 이거를 진도를 뭐 나가는 게, 다 나가는 게 아니잖아. 일부 지문만 나가고 있잖아. 그러니까 니네가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도 있을 거고 안 배웠던 내용도 있을 거란 말이야. 지금 모의고사 진도 거의 안 나가지 않았냐? 학교에서? 아닌가? 나갔냐? 어느 정도? 뭐 어찌 됐든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.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리고 진도 나가봤자 지금 거의 온클로 들었을 거 아니야 니네.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야 또. 그러니까 니네가 온클로 들어봤자 어차피 뭔 내용인지 모를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. 이미 들었던 내용이라고.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니네가 지금 이제 이런 지문을 학습을 할 때 지금 여기에서조차도 집중이 제대로 안 된다면은 그러면은 너네 이거 저기 뭐야, 내가 참석하는 주간에 니네 이거 해결이 안 돼요. 해결이 안 돼요. 내용 파악조차도 안 된단 말이야. 단어나 직독직해는 고사하고 뭔 내용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시험에서 어떻게 풀어. 그렇잖아.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 지문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압도적으로 범위가 넓다. 교과서에 비해서. 교과서에 3배는 나올 거예요. 교과서에 3배야. 교과서에 3배. 2, 3배. 그러니까 너네가 공부를 할 때 무조건 일단 직독직해 가능해야 되고 구문 분석 가능해야 되고 내용이 뭔지 알아야 돼. 이 세 개. 일단 무조건 이 세 개가 우선순위야. 뭐 어법이니 영장이니 나발이니 다 버리자고. 일단은 지금 그게 우선적인 게 아니니까. 알겠지? 그래서 너네는 내가 이따 숙제를 또 정리해서 보내줄 텐데 내가 숙제란에 쓰지는 않을 거야. 쓰지는 않을 텐데 너네는 뭘 해야 되냐면 반드시 직독직해랑 내용 파악 연습해야 돼. 이거 안 그러면 니네 이번 시험 망한다 진짜. 망한다. 오늘 내가 뭐 변형에 대한 포인트라든가 이 지문은 어떻게 공부해라, 저 지문은 어떻게 공부해라 이런 거를 또 알려줬잖아.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니네가 학습을 해야 돼. 니네 여기 와서만 영어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야. 숙제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. 니네 목표가 있으니까. 알겠지? 자, 정리할 건데 그 너네 오늘 중으로 나한테 카톡 하나씩만 보내줘. 개인톡으로. 그래서 어떤 거를 보내면 되겠냐면 너네의 그 목표 점수 및 목표 등급을 나한테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. 오늘. 그거에 따라서 선생님이 학습법을 바꿀 거야. 개별적으로 바꿀 거야. 월수금 친구들도 보냈거든. 오늘 보냈어. 걔네들은 오늘 보냈는데 어차피 오늘 좀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밤늦게 보내도 괜찮아. 상관없으니까 선생님한테 좀 보내줘.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점수로는 한 80점대 정도 받고 싶고 한 3등급 정도가 목표입니다. 뭐 아니면은 저는 뭐 90점대 받고 싶고 한 2등급 정도가 목표입니다. 저는 95점 이상을 받아서
뭐 1등급을 목표로 할 겁니다. 뭐 이게 있을 거 아니야. 솔직히 말하면은 나는 여러분들의 목표 등급이 어느 정도일지 대충 예상돼요. 근데 이제 내가 그건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. 내가 설령 작년에 5등급이 나왔어도 이번에 1등급을 목표로 공부할 수도 있잖아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한테 선택권을 좀 맡길게요. 그렇게 하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학습 방향성이 이 남은 기간 동안 달라질 거라는 거야. 우리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. 2주 남았어요.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이제 2주밖에 없어. 그러니까 이 2주 동안에 남은 기간 동안 얘네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건지 너네 목표를 나한테 말해주면 내가 그거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하겠다. 알겠지? 진도는 어쨌든 우리 무조건 다음 시간까지 끝나야 되거든. 아, 다다음 시간까지, 다음 주 토요일까지.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좀 늦게 끝날 수도 있다. 그날 저 한 11시 반까지 할 생각하고 있어요, 지금. 알겠죠? 그러니까 여러분도 화요일 날 각오하고. 됐지?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다. 고생들 했다. 선생님, 저, 예, 박원희 님이었어요. 갑자기?